과거를요. 게다가 동행세까지. 저하, 이는 장수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속히 전하께 고하시고 죄를 물으시옵소서. 최찰사 대감, 진정하십시오. 이게 어찌 진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순신은 지금 전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적 행위예요. 속히 도성에 알리시옵소서, 전하. 신중하셔야 하옵니다. 이순신은 지금 이 나라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우리의 바다는 외적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이순신이 오해받을 일을 저지르긴 했으나 지금은 초미지급의 전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지탱하는 장수를 잃게 된다면 크나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어찌 이순신 한 사람이 지탱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숨 바쳐 죽어간 수많은 관군과 의병들이 있었소이다. 그리고 지금도 수군을 이끌 유능한 장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하, 이순신을 절대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영감, 영감이 너무 위험해집니다. 묵과를 없었던 일을 하시지요. 그대로 진행하게. 영감. 대감. 혹 영상 유성룡 대감 때문이십니까? 와, 실렀지. 그런 사감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난 말입니다. 이순신이 마음에 듭니다.